자, 매주 그 마라도의 박서방님 댁에 새로운 음식들 네. 우리가 또 접해볼 시간입니다. 네. 한스키 씨 타임이죠? 스키 타임. 지난주에는 진짜 구운귤이 나와서 조금 섭섭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을 위해서 마라도 음식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지 마라도 특식 주시죠. 네? 고기야, 갈치국. 아, 사실 갈치국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했었어요. 네. 예, 왜냐면 비리지 않을까 했는데 제주도에 다녀오신 분이나 제주도 분들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모른다고. 아, 벌써 드셨어요? 또 한숙희 씨. 오늘 찢으시는 거 봐요. 와, 이 귀한 갈치를. 아, 근데 갈치국을. 와, 이게 생선 모래 담근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어머, 이거 전 튀긴 거 못 먹어요. 맛있다. 갈치국 굵기지 마. 굵기지 마. 아니, 안 비려. 되게 신기한 거 맞아. 여기 시원하다. 아니 여기는 고춧가루 이런 거 들어가지도 않은 게 진짜 이렇게 안 비린데요? 안 비리죠. 단맛도 살짝 나면서. 아 저는 원래 때문에. 아 제가 완전 초딩인 맛이거든요. 저는 못 먹어요 생선 껍질도. 귀한 손님 오시면 그 갈치국 깨. 귀한 손님이라고 해가지고. 아 웬일이야? 이거 봐. 너무 와, 맛있어. 제대로야. 사리사리.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어디 가서 못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드세요. 어디서 이런 걸 드세요. 아니 저 밥 좀 줘요 좀. 아, 김치랑 밥. 김치랑 밥. 아니 밥은 좀 줘봐봐요. 어 진짜 운다. 와. 아니 말도 안 돼. 아 여기 방송국인데 지금 김원희 씨랑 한식기 씨 때문에 밥통을 갖다 놨잖아. 이게 무슨 방송국이야. 야 이거 밥 얼마네.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이러면서 표정 봐. 드린 거 죄송한데 지금 두 분만 보면 이게 무슨 요리 프로그램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 출연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설정이신 줄 알았어.